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열혈 최강, 뜨거운 정열을 가진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외모는 냉철해 보이지만 사실 열혈이 넘치는 아이돌 아마가세 토우마입니다. 외모나 일러스트에서는 냉철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속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좋아하며 도정정신 넘치는 열정적인 열혈파 아이돌. 선천적으로 거친 말투에 츤데레 기질, 약간의 바보성 덕분에 열혈이라는 이미지가 꽤 시너지가 발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거친 말투와 정정당당의 시너지 때문에 많이 거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크루이 사장이 비겁한 행위로 크루이에서 나와 사이코로 간 뒤로는 거친 모습보다는 열혈 속성이 더욱 강해지면서 열정이 넘치는 주피터의 리더이자 선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뜨거운 열정의 히어로 텐도 테루입니다. 과거 직업은 냉정한 변호사였지만 성격은 악의를 못 참는 경량 넘치는 청년. 열정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 쉽게 흥분하고 약간 다혈질 기질도 보이지만 그만큼 테루의 정의감은 뜨거우며 모든 것에 열정이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마스의 피지컬 속성의 아이돌들은 대부분 정열이 넘치는 분류에 이유 있는 아이돌들이 모였지만 테루는 그 중에서 변호사의 머리가 좋고 책을 읽는 경우를 가진 열혈 속의 갭을 가진 아이돌입니다. 성실함이 넘쳐 열정으로 타오르는 그녀, 타카야마 사요코입니다. 항상 성실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열혈 노력파 아이돌. 안경 속성으로 인해 성실한 우등생 같은 이미지지만 너무 성실한 나머지 긍성을 강조하는 엄청난 열혈 소녀 이미지를 보여주는 정열이 넘치는 소녀입니다. 이런 근성 열혈 속성이 너무 강해 가끔 열혈 바보, 근성 바보로 통하지만 이런 열정은 사요코 그 자체를 나타내는 속성이라 어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의가 넘치는 열혈 바보 아카이 스자쿠입니다. 양키 느낌이 강한 사나운 모습의 고교생, 머리 스타일이나 악세서리 등 둘과 주작의 느낌이 강하게 어필하는 열정을 보여주지만 열정보다는 사나우며 무서운 이미지가 강합니다. 거기다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모습은 물불 안 가리고 저돌적인데 수자코는 이런 사나운 모습과는 달리 정의가 넘치고 악인을 쓰러뜨리는 정의로운 히어로의 정열을 품고 있는 열정적인 양키입니다. 다만 너무 열정적이고 앞뒤 안 가리는 성격이라 바보 속성도 강하게 나타나지만요. 본바 히노 아카네입니다. 성격에서부터 열정적이며 행동파인 아카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운 넘치게 전진 앞으로를 외치며 조돌적으로 돌진하는 열혈 바보 아이돌. 활발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밝고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며 거기다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열정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은 진짜 뜨거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열혈적인 열정은 넘치다 못해 매근육 속성이 열혈 바보 캐릭터로 통하고 있습니다. 아카네의 이야기는 이 넘치는 행동력과 바보스러움을 아낌없이 발휘해 보여주며 항상 주위의 동료들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기다 밥을 먹을 때도 엄청 열정적이게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열정이 넘친다, 정열적이다, 왕도적인 속성의 뜨거움을 상징하지만 가끔 너무 뜨겁고 열정적이라 바보스러운 면이 보이기도 해서 참 재미있는 설정이죠.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열정적인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